안녕하세요, 영우입니다. 오늘은 수협 중앙회에서 한 끼 오징어를 보내주셨어요. 한 끼 오징어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은 100% 국산 오징어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손질이 다 되어 있고 특제 소스에 바로 볶아 4분 조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성은 매운맛과 간장맛이 있어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저도 맛있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완성을 했어요. 오징어 볶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조리가 빠르더라고. 하면서 놀랬어. 청양고추랑 대파, 양파, 뭐 꿰가루 좀 뿌리고 그리고 떡 있길래 떡 좀 넣었습니다. 뭐 따로 할 것도 없고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단 맛이 있어야겠죠. 먹어봅시다. 오징어만. 맛있어. 양념이 진짜 맛있다. 간장이 달달. 그런 간장 양념이라 청양고추 안 넣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오징어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아시죠? 깨끗하게 손질된 오징어랑 해동 좀 시켜가지고 다 넣고 볶으면 끝이에요. 진짜 4분 조리가 가능한. 오징어 볶음 집에서 먹으려면 오징어 사와야죠. 손질해야죠. 그리고 손에 비린내가 배요. 떡하고 양파, 대파, 오징어랑 이렇게 해서. 기존에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는 소스가 버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첨가되어 있어요. 소스 양을 자기가 알맞게 조절해서 먹으면 되니까 저처럼 이것저것 뭐 많이 넣는다 싶으면 소스 하나 다 넣고 뭐 오징어만 넣고 한다 짤 것 같다 싶으면 조금씩 넣으면서 간 맞추시면 되고 그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겠죠. 오, 밥 비벼 먹고 싶어.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채소 이렇게 듬뿍 넣고 덮밥 느낌으로 만들어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 큰 거 한 봉지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오징어 두 개, 소스 두 개. 이거 하나 분량이거든요. 하나면 밥하고 먹고 그러면 혼자 배불리 먹을 양이죠. 양 많죠. 그리고 또 좋은 게 한 봉지 해먹고 한 봉지 다르게 해먹고 싶으면 소스를 첨가하지 말고 그냥 삶거나 뭐 혹은 떡볶이 같은 데다가 오징어만 뜯어서 넣어갖고 익히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도도 높을 듯 합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국산 오징어라 진짜 밥을 부르는 양념이다. 맛있다. 간장도 이렇게 맛있는데 빨간 양념도 당연히 맛있겠죠? 달달고 우유해서 내가 청양고추 넣은 건 신의 한 수다. 너무 맛있어. 집에 밥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퍼먹고 있잖아. 여기 면사리 같은 거 쌈에서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다음에 면사를 넣고 비벼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 제품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한끼 오징어와 함께한 앵어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